특히 오늘 우리 김수환 의장님 비롯해서 대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이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, 또 매년 이런 행사를 다녀주시는 여창환 우리 멸신사 사장님 분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, 우리 대구 경북을 훌륭하게 잘 이끌고 계시는 김관영 지사님, 또 권영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들, 또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모두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. 지난해는 정말 참 어느 해보다도 어느 해 안에 다사다난한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저는 경제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, 또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. 뭐 그런 가운데 정말 정부와 국민 모두가 돌돌 뭉쳐서 당하면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우리가 끌고 간 그런 작년 한해였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금년 한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그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도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와 우리 정종석 장관님, 또 주경호 국무조정실장, 또 우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내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더 애절한 마음으로 박근혜 정권 성공을 위해서 정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물론 모자라는 것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. 우리 시도민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하지 그랬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면은 저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,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에 솔직히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. 정말 어느 역대 어느 정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4대 개혁 욕을 먹을 각오로 시작을 해서 물론 다 완성은 못했습니다만은 부분적인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고, 또 우리 경제 활력 회복도 정말 대외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당군 이래로 가장 높은 그런 등급을 받는 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우리가 8080으로 뽑았던 우리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해야 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자긍심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대구 경북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보니까 명찰이 전 경제부총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제대 못했습니다. 제가 13일자로 아마 퇴임을 하고 이제 본업인 국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국회 돌아가면은 오늘 우리 대구 경북 의원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모두 또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와 함께 우리 대구 경북 발전에 또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. 오늘 금년 안에 우리 대구 경북에도 큰 발전, 많은 좋은 일만 팡팡 터지는, 대박 터지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최경환 경제